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 크게 네 가지였죠. 첫째, 참조에 대해서 살펴봤었고, 그죠? Absolute와 그리고 뭐가 있었나요? Relative. Root 참조와 Relative 참조를 봤었고, 그리고 간단한 펑션들을 살펴봤습니다. sum과 그리고 뭐 average와 등등을 봤었죠. 이것만 하더라도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배웠던 지금 그 포맷에 대해서도 살펴봤었죠. 포맷, 셀의 포맷이죠, 그죠? 셀 포맷. 그래서 그리드도 보더들이라고 해야죠. 보더들. 그리고 컬러 이런 것들을 쭉 살펴봤었는데. 우리가 지금 몇 가지 살펴본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좀 더 정교한 일을 하려면은 더 많은 것들을 공부를 해야 되고 더 많은 것들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mock function 파트입니다. 그래서 구글 시트가 제공하고 있는 펑션들의 종류들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. 굉장히 많습니다. 굉장히 많죠. 수백 가지가 있는데 이런 수백 가지 펑션들을 다 자유자재로 이용을 할 수 있게 되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어려운 일들도 간단하게 진행을 하고 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. 특히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의 경우에 그렇죠. 그 대표적인 예가 은행입니다. 뱅크죠. 뱅크는 숫자에서 시작해서 숫자에서 끝나는 일이죠. 숫자 또 숫자. 이게 은행입니다. 그렇죠. 이 은행을 통째로 구글 시트로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. 그것을 우리가 이번 수업부터 쭉 진행을 해 나가면서 한번 어디까지 은행을 구글 시트만으로 구현을 해낼 수 있는지. 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농협도 있고 우리은행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. 뭐 신한은행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은행들 자체를 하나 시트로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.